통해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달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알쏭달쏭, 아는 것이 많아도 알쏭달쏭. 하나님의 말씀은 반짝반짝 성령님의 빛으로 비춰야 알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뚜벅뚜벅 살 수 있지요. 아하,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가족 중 한 사람이 네모 안에 글을 읽어주세요. 글의 내용을 듣다가 성령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 성령님 스티커를 아래 빈칸에 붙여요. 읽기가 모두 끝나면 가족과 함께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는지 나누어요. 매일 가족과 함께 성경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나누어요. 성경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날에는 실천 스티커를 붙여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눈 후 가족 중 한 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 확인란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우와, 친구들! 6단원 성령님이 좋아요가 시작되었어요. 6단원 구호송과 6단원 챈트를 잊지 않고 가족과 함께 불러보세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알게 하신 말씀을 기쁘게 따르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